안녕하세요. 네이티브입니다. 지난 4차 그랑프리에서는 아담 샤오 힌파가 3차 우승의 기세를 몰아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우노 쇼마, 3위는 미하일 샤이도로프가 오르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여신 또한 요시다 하나가 우승을, 2위는 와타나베 링카, 3위는 루나 핸드릭스가 오르면서 혼전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벌써 4차 그랑프리가 끝나면서 남싱에서는 일리아 말리민과 아담 샤오 힌파가, 여싱은 이사보 레비토와 루나 핸드릭스가 파이널 확정을 지었습니다. 2차 우승인 야마모토 소타와 3위인 니나 페트로키나는 4차 결과 때문에 파이널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5차는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그랑프리 에스포인데요. 바로 업데이트된 엔트리를 보면 두 번째 출전이 예정된 차준환 선수가 기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 엔트리라서 바뀔 일은 없고 오보도 아닌데요. 어떤 일인지는 궁금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제르바이젠의 블라드미르 리트빈체프 선수도 기권했습니다. 이 두 자리가 어떤 선수로 채워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전에 기권을 선언한 스웨덴의 안드레아스 노르데백 선수 대신 미국의 리암 카페이키스가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그랑프리 에스프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핀란드에서 개최되는데요. 한국과는 7시간 차이로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17일 금요일 20시부터 남싱 쇼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1시 50분부터는 태어 쇼트 프로그램을, 18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는 여신 쇼트 프로그램과, 01시 50분부터는 아덴 리듬댄스로 1일차를 마무리합니다. 11월 18일 토요일 2일차에는 19시 30분부터 남싱 프리스케이팅이 시작하고, 21시 40분부터는 페어 프리스케이팅을, 일요일로 넘어가는 00시 30분부터는 여싱 프리스케이팅과 02시 40분부터는 아덴 프리댄스를 끝으로 모든 경기를 마칩니다. 11월 19일 일요일 21시부터는 갈라 무대로 5차 그랑프리의 막이 내립니다. 벌써 그랑프리의 끝이 보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남싱에서는 케빈 아이모즈, 미우라카오, 사토슌, 마테오 리쪼 등이 각축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랑프리는 계속 반전과 혼전의 연속이라 예상하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이긴 합니다. 점프 점수는 아이모즈와 사토가 박빙입니다. 그러나 사토와 미우라가 쿼드 두 번 구성이고 케빈은 한 번 구성이라 일본 선수들이 더 압도할 것 같습니다만 아이모즈의 주오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스핀에서는 케빈 아이모즈가 압도적입니다. 레벨과 가산점을 쓸어담기 때문인데요. 그 뒤로는 사토가 바짝 쫓고 있고 미우라와 리쪼가 비슷한 수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텝에서도 비점프가 좋은 케빈 아이모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레벨을 채우고 가산점도 1점 이상 받고 있어요. 미우라 카오도 스텝에서는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TCS는 5차에 어떤 선수도 아이모즈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 항목에서 9점대를 받는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우라와 사토도 점수가 오르고 있지만 아이모즈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라 보입니다. 점프 점수는 단연 미우라카오가 압도적입니다. 저 점수도 실수가 있던 점수라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넉넉해요. 마테올 이쪼가 지난 프리를 워낙 잘한 덕에 점프 점수가 높습니다. 사토 슌 선수는 구성에 비해 점수가 다소 낮네요. 스피는 역시 케빈 아이모즈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남싱들이 프리에서 스핀 실수가 많아서 그런지 점수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마다 고시로와 마테오 리쪼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택 또한 케빈 아이모즈를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번 트리가 워낙 띵작이라 스택과 코레오의 많은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사토 슌 선수와 시마다 고시로 선수가 스택에서 특히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빈 아이모즈는 이번 대회에서 PCS가 얼마나 더 오를까요? 이미 90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쟁권 선수들은 PCS에서 아이모즈와 간격을 줄이지 않는 한 크리 점수차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케빈 아이모즈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우라카오 선수는 지난 대회의 아쉬운 점을 극복해낼지가 기대됩니다. 사토 슌과 마테오 리쪼도 포디움에 올라야 파이널을 노릴 수 있어서 그 둘의 경쟁도 치열할 것 같네요.